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chilling이에요.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오늘도 몽골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좀 제가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괜찮은 곡을 하나 발견해서 리액션 비디오를 찍는 겁니다. 이 곡에도 공교롭게도 드산트가 참여를 하고 있어요. 던더즈와 드산트가 협업한 뮤직비디오고, 아 이거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독자분께 물어볼 거 그랬네. 넥아오네? 이렇게 읽어야 되나요? 아 이거 발음이 되게 이상하다. 아, 어찌됐든 이 곡은 교통신호 위반을 줄이기 위한 캠페인 송 같은 곡이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교통사고로 이제 아까운 목숨들이 많이 죽으니까 운전할 때도 좀 신중해지고, 음주운전은 절대로 안 되고, 뭔가 한 번뿐인 나의 인생을 소중하게 약간 다루라라는 약간 메시지 같은 것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안 그래도 한국에도 교통사고가 정말 많이 일어나긴 하는데, 특히 요즘에 대두되는 거는 음주운전이에요. 아 음주운전은 제가 생각해도 한국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요. 그래서 미국처럼 음주운전 형량을 진짜 대폭 강화해야 된다는 것도 제 생각이에요. 진짜 음주운전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음악이 꽤 좋습니다. 진짜 좋아요. 제가 이거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는데 가사마저도 굉장히 좋은 의미를 갖고 있어서 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던더즈와 드산트가 협업한 이 비디오를 보면서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얍.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 가사가 이해할 때도 되게 좋았었거든요. 던더즈의 바이브가 목소리에서 너무 좋은 거야. 오. 지금 이렇게 포효하면서 뱉는 스타일은 마치 퓨처 같았어. 야. 되게 시원하면서 터프하고 좋아. 오. 야. 훅이 너무 좋아. 시원해요, 그냥. 래퍼한테 도판 목소리는 큰 재산이야. 그러니까 멋있잖아요. 훅만 따가지고 1시간 반복으로 듣고 싶다. 그만큼 듣기가 좋아요. 장례 차량이 되게 특이하게 생겼다. 아니 무슨 이 곡에서 퓨처 같아. 와 너무 좋은데? 아 나 좀 전율적이야. 소름 돋으려 그래.
아 여기는 리무진 나오네. 야 리무진 타고 가니까 멋있다. 이건 단지 캠페인 송에 머물기에는 아까울 정도로 곡이 되게 쩌는 것 같아. 바이브도 되게 세련됐고 랩도 되게 호쾌하니까 시원하고 아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 제가 이런 곡을 좀 좋아라 해요. 좀 이 곡에서 의외의 발견이라고 한다면 제가 던더즈라는 래퍼를 이제 두 번째 리액션 비디오를 찍는 겁니다만 이렇게 목소리가 시원하고 제가 앞서 퓨처 같다고 얘기했듯이 그 퓨처가 약간 좀 팝적인 바이브나 시원한 분위기의 곡들을 들을 때는 약간 이렇게 호쾌하게 랩을 뱉는 느낌들이 있거든요. 노래하듯이 아니면 그냥 이렇게 좀 저돌적으로 랩을 뱉듯이 그런 바이브들이 딱 느껴져서 와 씨 이거 미쳤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냥 막 늑대 같았어. 딱 랩 뱉을 때. 저 주변에도 교통사고로 인해서 평생 동안 고생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고 교통사고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되게 좀 운전하는 데 있어서도 저도 조심성이 되게 많아요. 저도 과속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는 편인데 뭔가 좀 그런 거 있죠. 막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막 성격이 급해서 막 신호 위반하고 막 빨리 가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뭐 별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어찌됐든 이게 인생이 한 번뿐인 목숨이고 길거리를 걸어다니면서 죽을 확률보다 운전하다가 죽을 확률이 저는 훨씬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번뿐인 인생을 여러분들도 소중히 생각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더더욱 절대 안 되는 거는 술 마시고 운전하는 거는 더더욱 안 되죠. 교훈적인 의미도 있으면서 두 사람의 어떤 벌스도 굉장히 호쾌하고 시원해서 그냥 저는 이 목구멍부터 이 배까지 그냥 시원함이 느껴져. 진짜.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